태하의 이상이 하태 규께라 규께는 어그러지는 얼마나 어긋나고 규는 소사길 하나니라 규는 작은 일에 존나니라 탄월 규하동이 상택동이 하이녀동고 기지부동행열이오며 유진이 상행덕정이 응호강시 소사기라니 천지교의 기사동냐며 남녀교의 기동냐니 만물교의 기사요야니 주지시형이 대의제라 달에 말하되 어그러지고 끝나는 것은 불이 움직여 위에 있고 못이 역시 움직여 아래에 있으니 두 여성이 한 군데 상주하야 그것이 같이 행하지 않아맨세 기뻐하면서도 밝음에 관련된지라 유약함이 나가야 이로 올라가야 가운데를 얻어서 강함의 호응을 받는지라 이래서 적은 일은 길하다 하니 천지의 어그러지는 아 하늘과 땅이 어긋나게 생겨 먹었으나 그 목적하는 일은 같으며 남녀가 달리 연장이 생겨 먹었어도 그 추진하는 뜻이 소통되는지라 만물이 어그러져야 서그러지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 종류를 만들어 제키나니 어그러지는 시기와 씀이 자못 크다 하려다 자못 크다 이러다 어그러지는 시기가 참 이제 풍화가인이 엎어진 어그러지는 시기 이렇게 어그러지는 시기가 참 소사의 길이라니까 전부 다 이건 인테리어 이제 가정을 꾸며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야 어그러지는 닦고 다스리고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하게 꾸며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꾸는 걸 가꾸려 하는 걸 말하는 게자 인테리어를 잘 하려 하는 거. 상하 하택이 균이 군자 동일이니라 상해 말하길 상하 위에 불이 있고 아래 못이 있음이 어그러지는 형상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홍령하되 목적은 같아도 그 추진하는 일행위는 다른 아니라 초구는 해망상하 물쭉 자복 견낙인 물이라 상할 견낙인 배아심파 이피구야니라 초구는 가졌던 후에도 도망가리라 말을 잃어버린다 절로 돌아가서 잃어버린다 하여도 좋지를 말더라도 자연 저쪽으로 해서 이리로 한 바퀴 도로 되돌아오리니 연자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 허물을 입히는 가진 악인, 흉허물을 가진 악인을 봐야 허물을 나에게 흉허물을 지져보시는 악인을 봐야 허물 쓴 것을 벗겨 없애 제킬 것이다. 이 입방아를 돌려가지고서 말하지 뭐 허물 쓴 것을 서로 벗긴다. 상해 말하길 악인을 봐야 이 허물을 면피하게 해달라 악인을 봐야 흉허물 봐야 주거니 받거니 말해서 입방아를 돌려가지고서 허물 쓴 것을 서로 벗게 된다 서로 허물 피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이것은 뭐라고 연자방아지기가 연자방아지기가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거야 말을 잃어버린다 하더라 뭐 연자방아 마가 말을 한 바퀴 꼴고 돌아가잖아 그럼 절로 갈지 잃어버린 것 같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이자 그럼 돌아오잖아 안 쫓아가더라도 그래 배아심판이라 수염이 긴 볼견전 수염이 긴 이사 우렁각시 수염이 길어진 거
곡식싹이 이상 기장싹 기장이나 벼 같은 게 이렇게 말하자면 수염이 길잖아 열매가 그런 걸 까는 걸 말하는 폐하심판의 기아 아짜마테 기아 중심으로 이렇게 벌려 깐다 사람 인자는 이렇게 맷돌이 맞물리듯 연자방아가 맞물려 돌아가는 걸 의인하는 글자 그래야 허물을 벗겨 없애는 무근이라 벗겨지는 것이다 이런 형국 그리고 이게 동을 하게 되면 뭐요 하택주가 동을 하게 되면 하수미제 유기미제 그러잖아 연자방 애기는 이호의 영자방아 말방아를 끌고 돌아가는 그 뭐 말꼬리니라 말꼬리가 자꾸 연이어져야지 말꼬리가 적서지는 모습이다 이게 사람 뭐 연자방아 끌고 가는 그 물가에 여기 연자방아 끌고 가는 말꼬리가 물에 적신다 젖어진다는 뜻 뜻하고 입방아 돌리려면 자꾸 말꼬리를 무두고 늘어지잖아 서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말꼬리가 적서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유기미로 돌아가는 모습이지 그래가지고 미제 건너지 못했으니까 자꾸 연달아 찾다 자꾸 개간해제키는 거 말꼬리가 말을 계속 무너져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개간하지 않은 걸 자꾸 개간해 나가는 거 아니야 미제가 다스리지 못한 걸 자꾸 개척해 나가는 거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여기 지금 나와서 강론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질 못해 그냥 그런 지구 들어가 안암박자고는 수상건거에 왕건내 방앗간 차린 모습 방앗간 차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 안암박상으로는 본다 한다면 효유군 왕건내니 상할 왕건내 대냐니라 조휴군 가는 것 지나밟고 간 것은 절름절름한 모습이요 오는 것은 이걸 깔으려고 오는 모습이라 오는 것은 이렇게 막 물려 들어가려고 기아에 맞물려 그 연자방아 밑속으로 올려 들어가는 모습 밑으로 이제 복식알이 까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눌러지키려고 쭉의 사걸 늘어놓은 모습이요 예, 주름 잡히려고 늘어놓은 모습이다 절름절름하고 밟고 가려고 상해 말하길 지나간 것은 절름절름하는 것이요 후레바퀴가 달려오는 것은 이 까서 깔라고 쭉 펴는 것을 밟고 갈라는 모습이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나니라 왕건네 그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지난 것은 어렵고 앞으로 오는 것은 기꺼우리라 이렇게 되는 저걸로 가는 것은 나쁘고 막 절름거리고 절름발이 행동이고 네 개로 뭐 뭐란 거 비전을 갖춰서 오게 해야 기겁나니라. 그러니까 방앗간을 차려가지고 방앗질 아쉬운 사람도 오게 하는 거, 고객이 아쉬워하는 그런 말하자면 점포를 차려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뭐 군자는 소인은 글, 저 군자는 글떡이고 소인은 발떡이라 하잖아. 이 군자 글떡으로 저기 말하자면 이렇게 점포를 차려가지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 그래서 학생을 받겠다고 학원이 어디서 학교가 막 당기는 거 아니잖아. 가만 한 군데 있잖아. 그래 아쉬운 학생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 체계라 이런 말씀이지. 예, 소인은 배울라 하는 놈은 발떡 발로 부지런히 쫓아다니 어린애들은 학원 군자 학원을 차려놓은 건 군자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한 군데 가만히 있다. 그래서 비전 노하우를 갖추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몰려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는 법. 그래서 와서 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입방아 돌려서 허물 까고 뭐 허물 까는 걸 이제 배우는 거 훌렁이고 정신 게임을 하. 정신이 막 탁한 것에 수잡아 쓴 거 아니야. 허물을. 그래 그걸 확 깨가지고 밝은 지식 역량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인간, 저 어린애들이 방학관에서 학원에서 학원을 방학 입방아 찢는 선생님 입방아 잘 돌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알 지식을 찾아가는 것을 머리 깨이는 걸로 말하자면 껍데기가 깨인 거 쓰는 걸로 본다. 이 알맹이 이삭이 껍데기가 깨가지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겠지 이제 그 초효 논리가. 그런데 이제 수상건계가 동원해 초효가 동원하면 뭐요? 수학기제께 역시 그렇게 뭐요, 다 건너간다는 거 아니야. 건너가기 전에 그것도 뭐, 애기륜인가 그렇게 될 거야. 입방아 돌린다는 그런 논리 체계지,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방아 돌리는 수레를 끈다. 이런,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요, 기재께 표현은. 그 다음, 2호를 보자. 구인은 오주 항민님
무근이라 상아노주왕 미실토야라 마을에서 이를 주관하는 자를 만내사 이륵궁저륵구 허물을 깐다 다리 없다 허물을 벗겨 없앤다. 그러니까 양호가 공자 젊은 사람이 이제 젊은 자가 양호를 늙은 정치 구단을 길가에서 만나 가지고서 마을계 마을 중심에 길가에서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서로가 이제 허물 까기 시작한다. 정동관계로 그렇게 좋은 걸 가지면 제야에서 남을 승부할까 하고 정치 잘못된다 할게 아니 네가 직접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 말하자면 오골 장롱 속에 가두는 게 아주 감춰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못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서 빛을 보는 게 좋게 아니야 좋지 않겠느냐 양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정치를 하는데 참여해 보겠지 그렇게 가가지고 말 기르는데 뭐 처음에 마똥 치우는 거 그런 걸 들어갔다 나 장부 치료 격리지요 요새를 말하면 장부 저기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계산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밟아 올라가죠 나중에 그래도 높은 자리까지 해 먹잖아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성인 취급 되잖아 72인을 제자를 두고 공자 제자가 3천이고 도통군자가 72인이 나왔다 그러잖아 말하자면 유가 도통군자가 상하 말하기를 우주후항아 길을 잃지 않는가 도리를 잃지 않는지 하는 거라 마을이 안 만나가지고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건 도리 논리 논쟁해서 이 그 도덕을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도리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도리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요게 하면 이제 하태규가 동활에서와 서부 멸비가 되네 아주 좋은 것 씻기 좋은 물렁물렁한 코를 씹는 모습이다 그래서 살가죽으로서 코를 멸하는 모습이라 살가죽 입으로서의 서부 멸기 거서 살가죽을 씹는 것을 해가지고 코 귀두 코를 멸하는 거 이게 관략근이 말하자면 사내 놈을 연단근을 집어가지고 씹어제키는 게 서부 멸기 아주 쉬운 방법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서부 멸기는 매우 좋잖아 부자가 된다는 논리 체계. 요거 우주우황이라고 마을 항자는 그 한 가지 공자가 그게 우물정자 벌리는 거 아니야? 이 활에서와 완암팍상은 수풍정자 우물게 아니야? 그 밑에 이제 사라는 거 전공역부 이효가 동물한 거야. 아 우물게 이효가 동물하면은 수상건대고 수상건의 안암박상은 말하자면 이 화태교 아니야? 에,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여기 전공역부 말하자면 우물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 마을 항자라 이거 아기 사자라 그려놓잖아 그게가 뱀 사자를 아기 사자라 가는 거 아니야? 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 상할 우주항에 도리를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안암박상은 그렇게 말하자면 왕신건금 비궁지고야라 애를 가진 몸이래서는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절름절름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면 요 안악이 돼가지고 절름절름하는 것은 몸조심하는 몸조심 다리를 절름절름 조심해 걷는 것은 비궁지고야라 말하자면 광주리 몸이 된 영공이라 애를 가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동을 하면 전공욕부 애가 거기 양수에서 크잖아 붕어만 실컷 미기는 거야 양수했던 게 붕어지 뭐 물먹을 그런 것이 태아가 그런 식으로 흘려나가는 거 아닌가 이 지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가는 거야 수월수월하게 보는 거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산호를 볼까 육삼은 견녀의 기후제 기흔천차의로다 묻혀 요정이라 상할 견녀의 이부당야여 묻혀 요정 오강야라 수레를 밀리는 걸 앞으로 힘차게 내어 끈다 그 속옷비를 바짝 움켜쥐고 그 바깥이 속옷비를 바깥 반짝 움켜쥐고 챈다 앞으로 챈다 기우채 챈다는 뜻이야 속옷비채라
그 사람이 머리 밧줄이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또 코베이가 떨어지는 것 같구나. 여 겨울에 같으면 얼마나 저 코가 시다 못해 싸르 막 코베이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아프잖아. 막 콧물이 나면 싸글 하면서 그렇게 좋은 데서 그렇게 고생 힘차게 하는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쟁기를 말하자면 쟁기 쐐기 코 쟁기는 밧줄을 매려면 쐐기 코가 있어야 쐐기가 있어 있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앞에 쟁기 앞구는 데다 옆구리 옆으로 질러놓고 질러놓는 그 막대가. 그리고 거기다 밧줄을 매잖아요. 머리털을 밧줄로 삼고 쐐기 코를 거기다 매가지고 쟁기를 끌게 되잖아. 그럼 쟁기 역할을 하려 해봐. 쟁기가 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밧줄이 머리털이 뽑아지는 것 같지. 쟁기 역할을 바꿔는 쟁기 역할을 하려면. 일어나 무초유종하니라. 처음엔 황무지래서 보잘것없었으나 나중에는 개간을 잘하였는지라.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되리라. 비행기가 가면 반해라. 지금 큰 비행기가 가면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은 황무지였으나 이 경작하고 보니 큰 밭대기를 이룰 것으니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밭을 잘 갈아준 숙질이 돼가지고 저 천자의 숙부가 되는 입장으로 돼가지고 동네 이웃 아저씨가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천자의 향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잖아. 소인은 감당지 못하고 공이 천자에게 향년을 받는 자여 다천대유 사묘가 소인은 불공이나 소인은 감당치 못해 어린애는 감당치 못해 쟁기를 지를 어린애가 할 줄 알아. 지대로 이거 어른이 도맡아서 해주는 거지. 그럼 술잔에 너도 먹는다고 앞서도 말 강론 드렸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수레를 힘이 밀리는 걸 앞으로 그런 걸 본다 하면 그 비알이 심하게 지고 그 길이 험한 걸 말하는 게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니 마땅한 걸 찾으려 하는 모습이라. 쟁기를 끌고 나가는 거지 소가. 무초유장이라 하는 것은 강한 물 만났기 때문이라. 처음은 별볼 일 없고 보잘 것도 없으나 나중에 그런 항무지를 개척해서 큰 밭대기를 두어서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된다는 것은 원체 강한 운세를 탔기 때문일세. 강한 운세를 만났기 때문일세라. 그 이치가 그렇게 된다. 강한 운세를 만났기 때문일세라. 그래 이제 요건 이제 삼효 막 저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유로 돌아가서 그리고 향년을 받자 천자한테 고맙다고 술잔에 얻어먹는 입장으로 되는 입장인데 잔치를 이제 연회를 베푸는 받는 입장이 되는데 아랫배 수상권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왕건 내반 또 밀침 받는 기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자 아니야. 수집 있게 사람의 구실을 지대로 못하는 거 도리를 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 수집 있게로 돌아가는 걸 본다면 비지부인이라 사람의 도리를 지키서 어슬렁어슬렁 늑제 참여하는 장수가 된 입장이다. 비상소집에 그러면 그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누가 가만 남자 그 메타적 갈래기지.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반대로 돌아가는 허물 깎기 위해서 반대로 돌아가는 밀침받는 기아이다. 왕건 내반이다. 속상은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잘 숙질이 돼가지고서 힘들게 밭을 갈아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경작해주는 거 세상을 경영 대신 경영해주고 저자가 그건 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하다. 반대로 그거 허물 까기 위해선 반대로 돌아가는 기하다. 버섭이 말이야 경작을 이렇게 해봐 땅이 이렇게 갈리잖아. 갈리면 반대로 땅이 헉헉헉 접어지잖아. 이렇게 버섯을 앞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땅이 갈라지면서 순덕이 되면서 엎어지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엎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흙이 갈라지는 그런 경작해가지고 노는 밖고랑 켜서 저 있는 모습을 왕건 내반의 형기 반대로 뒤잡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말하자면 안한방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뭐 땅의 도리 해도 되겠지만은 경작하는 도리라 그건 사람의 도덕을 도리를 지대로 안 지키 뒤로 벌렁 자세 뻗은 거 오라는 순수대로 따라오는 거 아는 걸로 보여진다 이런 뜻을 푸는 거겠지 이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부산은 규고원 무교부야 무군야 상활교부 무지행야라. 규사는 이제 말하자면 고격부 빠인 분말이다. 어그러짐이 고립됐다는 고립분자가 된 걸 말하는 게 아주 잘게 부서진 거. 그렇게 잘게 부서진 가루 같은 것이며 2차 가공이 잘된 모습이면 그것을 써먹을 국 같은 요리사 같은 원부를 만내야 잘 사기려 들면 아 이것이 보들보들하니 쓸만하구나. 재료감으로 양념으로 쓸만하구나. 밀가루 빵 재료로 쓸만하구나. 이렇게 잘 사기려 들면 부침성 있게 잘 사기려 들면 우려스러우나 허물 없으리 탈 없으리라 그러한 방향으로 허물을 후를 벗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보들보들하게 잘 깔린 입장으로서 내가 어떻소 이렇게 이제 요리사한테 보여주는 거지. 요리사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아 이거 잘 빠였는데 이거 내가 사다가 말하자면 빵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그래 그러한 방향으로 허물을 벗게 되는 것이다. 상에 말하기를 이 포로가 되어 잘 그 국가 사기려 들어 그러한 방향으로 이도대로 허물을 벗으려 하는 한다는 것은 결항되는 뜻이다. 뜻이 결항되는 것이다. 가감해서 뜻이 잘 결항되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2차 강업 잘 됐으니 3차 서비스 산업 요리가 되는 모습으로서 잘 뜻이 결항되는 모습이더라. 이런 말씀이겠지. 이게 좋아 좋은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동을 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화택규가 산택 송깨로 돌아가는 게 송 말하죠. 곱게 빠는 행위를 말하는 덜어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가 되잖아. 막 퍼내는 거 깨소금이 막 향기가 나도록 방앗간에서 막 파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 그 병대다 한 거 사람이 깔깔깔깔 우도 뭐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그러잖아. 그럼 막 그래 너무 그 병대다 하는 걸 퍼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 그 질주하는 거 빨리빨리 퍼내면 하여금 빨리빨리 하면은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 병대다 하는 걸 빨리빨리 퍼내면 이거 아 그 가루가지 깨소금 향고진 걸 빠이지는 걸 빨리빨리 퍼내다 하면 손으로 퍼내든지 뭐 국자로 퍼내든지 막 퍼내자 자꾸 우러나오잖아. 양쪽의 음역아 돼가지고 있어. 그런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 빠내는 거예요. 고운 가루 빠내는 방앗간 그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손깨에서는 그래 하나 박성현순 유기 동료 까진 기야. 정미소의 동료 까진 기야. 그러니까 방앗간 말하자면 방아공이가 힘차게 또 막 칵칵칵칵 찢는 모습이지. 예, 방아공이가 고운 가루가 분말되라. 그래 동료 까진 기야 왕건 내연이다. 그러잖아. 예, 그 왕건 내연 이제 그게 도움은 태하의 이상이 하태 규깨라. 규깨란 어그러지는 걸 말하는 어긋나고. 규는 소사길 하나니라. 규는 작은 일에 존나니라. 자날 규하동이 상택동이 하이녀 동국이지 부동행열이오명 유진이 상행득증이 응호강시 소사길하니 천지교의 기사 동냐며 남녀교의 기 동냐니 만물교의 기사 요야니 유지시형이 대의제라. 달에 말하되 어그러지고 끝나는 것은 불이 움직여 우에 있고 못이 역시 움직여 아래 있으니 두 여성이 한 군데 상주하야 그 뜻이 같이 행하지 하나멜세. 기꺼하면서도 밝음에 관련된지라 유약함이 나가야 이로 올라가야 가운데를 얻어서 강함에 호응을 받는지라. 이래서 적은 일은 길하다 하니 천지의 어그러지느나 하늘과 땅이 어긋나게 생겨 먹었으나 그 목적하는 일은 같으며 남녀가 달리 연장이 생겨 먹었어도 그 추진하는 뜻이 소통되는지라. 만물이 어그러져야 서그러지기 때문에 그
의리 여러 종로를 만들어 제키나니 어그러지는 시기와 숨이 잠옷 크다 하려다 잠옷 크다 이러다 어그러지는 시기가 참 이제 풍화가인이 엎어진 어그러지는 시기 이렇게 어그러지는 시기가 참 소사의 길이라니까 전부 다 이건 인테리어 이제 가정을 꾸며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이야 어그러지는 닦고 다스리고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하게 꾸며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꾸려 하는 걸 말하는 게 자 인테리어를 잘 하려 하는 거. 상하하태기 균이 군자 동일이니라 상해 말하길 상하 위에 불이 있고 아래 못이 있음이 어그러기는 형상이니 군자는 이를 보고 홍령하되 목적은 같아도 그 추진하는 일행위는 다른 아니라 초구는 해망상마 물쪽 자복 견낙인 물이라 상할 견낙인 배하심파 이피구야니라 초구는 가졌던 후에도 도망가리라 말을 잃어버린다 절로 돌아가서 잃어버린다 하여도 조치를 말더라도 자연 저쪽으로 해서 이리로 한 바퀴 도로 되러 되돌아오리니 연자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 허물을 입히는 가진 악인, 흉허물을 가진 악인을 봐야 허물을, 나에게 흉허물을 지져버신 악인을 봐야 허물 쓴 것을 벗겨 없애 제킬 것이다. 이 입방아를 돌려가지고서 말하지만 허물 쓴 것을 서로 벗긴다. 상해 말하길 악인을 봐야 이 허물을 면피하게 해달라 악인을 봐야 흉험을 봐야 주거니 받거니 말해서 입방아를 돌려가지고서 허물 쓴 것을 서로 벗게 된다 서로 허물 피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이것은 뭐라고 연자방아지기가 연자방아지기가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거야 말을 잃어버린다 하더라 연자방아 마가 말을 한 바퀴 꼴고 돌아가잖아 그럼 절로 갈지 잃어버린 것 같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아오면 이따 그럼 돌아오잖아 안 쫓아가더라도 그래 폐하신 팔이라 수염이 긴 볼견전 수염이 긴 이사 우렁각시 수염이 길어진 거 곡식싹이 이상 기장싹 기장이나 벼 같은 게 이렇게 말하자면 수염이 길잖아 열매가 그런 걸 까는 걸 말하는 폐하신 팔이 기아 아짜마테 기아 중심으로 이렇게 벌려 깐다 사람 인자는 이렇게 말 맷돌이 맞물리듯 연자방아가 맞물려 돌아가는 걸 의인하는 글자 그래야 허물을 벗겨 없애는 무근이라 벗겨지는 것이다 이런 형국 그리고 이게 동을 하게 되면 뭐요? 하택주가 동을 하게 되면 하수미 이제 유기미 이러잖아. 연자방 애기는 이호의 영자방아 말방아를 끌고 돌아가는 그 뭐 말꼬리니라 말꼬리가 자꾸 연이어져야지 말꼬리가 적서지는 모습이다. 이게 사람 뭐 연자방아 끌고 가는 그 물가에 여기 연자방아 끌고 가는 말꼬리가 물에 적신다 젖어진다는 뜻 그때 그 입방아 돌리려면 자꾸 말꼬리를 무두고 늘어지잖아 서로 상대방이 그러니까 말꼬리가 적서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기미로 돌아가는 모습이지. 그래가지고 미제 건너지 못했으니까 자꾸 연달아 찾다 자꾸 개간해제키는 거 말꼬리가 말을 계속 무너져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개간하지 않은 걸 자꾸 개간해 나가는 거 아니야 미제가 다스리지 못한 걸 자꾸 개척해 나가는 거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여기 지금 나와서 강론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질 못해 그냥 그런 지구 들어가 안암박자고는 수상건거에 왕건네 방앗간 차린 모습 방앗간 차린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지 그 안암박상으로는 본다면 효유군 왕건네니 상할 왕건네의 대야니라 효유군 가는 것 지나밟고 간 것은 절름절름한 모습이요 오는 것은 이걸 깔으려고 오는 모습이라 오는 것은 이렇게 막 물려 들어가려고 기아에 맞물려 그 연자방아 밑속으로 막 올려 들어가는 모습 밑으로 이제 곡식알이 까지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눌러 지키려고 쭉 의삭을 늘어놓은 모습이요 예 주름 잡히려고 늘어놓은 모습이다 절름절름해 밟고 가려고 상해 말하길
지나간 것은 절름절름하는 것이요 후레바퀴가 달려오른 것은 이까서 깔라고 쭉 펴는 것을 밟고 갈라는 모습이니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나니라. 왕건네 그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지난 것은 어렵고 앞으로 오는 것은 기꺼우리라 이렇게 되는 내하면 저걸로 가는 것은 나쁘고 막 절름거리고 절름발이 행동이고 내게로 뭐란 거 비전을 갖춰서 오게 하야 기겁나니라. 그러니까 방앗간을 차려가지고 방앗질 아쉬운 사람도 오게 하는 거, 고객이 아쉬워하는 그런 말하자면 점포를 차려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뭐 군자는 소인은 글, 저 군자는 글떡이고 소인은 발떡이라 하잖아. 이 군자 글떡으로 저기 말하자면 이렇게 점포를 차려가지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 그래서 학생을 받겠다고 학원이 어디서 학교가 막 당기는 거 아니잖아. 가만 한 군데 있잖아. 그래 아쉬운 학생들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 체계라 이런 말씀이지. 예, 소위는 배울라 하는 놈은 발떡, 발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어린애들은 학원, 군자 학원을 차려놓은 건 군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한 군데 가만히 있다. 그래서 비전 노하우를 갖추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몰려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아는 법. 그래서 와서 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입방아 돌려서 허물 까고, 뭐, 허물 까는 걸 이제 배우는 거 훌렁이고, 정신 게임을 하. 정신이 막 탁한 것에 수잡아 쓴 거 아니야, 허물을. 그래, 그걸 확 깨가지고 밝은 지식 역량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인간, 저, 어린애들이 방학관에서, 막 학원에서, 학원을 방학관 입방아 씻는 선생님 입방아 잘 돌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알 지식을 찾아가는 것을 머리 깨이는 걸로 말하자면 껍데기가 깨인 거 쓰는 걸로 본다. 이 알맹이 이삭이 껍데기가 깨이까지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겠지. 이제 그 초효 논리가. 그런데 이제 수상관계가 동원해 초효가 동원하면 뭐요? 수학이제께 역시 그렇게 뭐요, 다 건너간다는 거 아니야. 건너가기 전에 그것도 뭐, 애기륜인가 그렇게 될 거면 입방아 돌린다는 그런 논리 체계지, 거기서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방아 돌리는 수레를 끈다. 이런,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기재기의 표현은. 그 다음, 2호를 보자. 구인은 오주항민이 무근이라 상한 오주항미실도야라 마을에서 이를 주관하는 자를 만내사 이륵궁저륵구 허물을 깐다 다리 없다 허물을 벗겨 없앤다. 그러니까 양호가 공자 젊은 사람이 이제 젊은 자가 양호를 늙은 정치 구단을 길가에서 만나가지고서 마을 중심에 길가에서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서로가 이제 허물 까기 시작한다. 정동관계로 그렇게 좋은 걸 가지면 제야에서 남을 숭볼 거 하고 정치 잘못된다 할 거 아니 네가 직접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 말하자면 오골 장롱 속에 가두는 게 아주 감춰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못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서 빛을 보는 게 좋게 하냐 좋지 않겠느냐. 양호가 그렇게 말하니까 공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서 정치를 하는데 참여해 보겠지. 그래 가지고 말 기르는데 뭐 처음에 마똥 치우는 거 그런 걸 들어갔다. 나 장부 치료 격리지요. 요새로 말하면 장부 하도 저기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계산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밟아 올라가서 나중에 그래도 높은 자리까지 해 먹잖아.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성인 취급 되잖아. 72인을 제자를 두고 공자 제자가 3천이고 도통군자가 72인이 나왔다 그러잖아. 말하자면 유가 도통군자가 상하 말하기를 우주후항아 길을 잃지 않는가 도리를 잃지 않는지 하는 거라. 마을이 안 만나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도리 논리 논쟁해서 이 그 도덕을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도리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도리를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요거 하면 이제 하태규가 동활에서와 서부 멸비가 되네. 아주 좋은 거 씻기 좋은 물렁물렁한 코를 씹는 모습이다. 그래서 살가죽으로서 코를 멸하는 모습이라. 살가죽 입으로서의 서업을 멸기 거서 살가죽을 씹는 것으로 해가지고 귀두 코를 멸하는 거 이게 관략근이 말하자면 사내 놈을 연단근을 집어가지고 씹어제키는 게 서업을 멸기 아주 쉬운 방법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서업을 멸기는 매우
좋잖아, 부자가 된다는 논리체계. 요거 우주왕이나 그 마을항자는 그 한가지 공짜가 그거 우물정자 벌리는 거 아니야? 이 가래서와 완암팍상은 수풍정자 우물게 아니야? 그 밑에 이게 사라는 거, 전공욕구 2호가 동물한 거야. 아, 우물게 2호가 동물하면은 수상건대고, 수상건의 안한박상은 말하자면 화태규 아니야? 에,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여기 전공욕부. 말하자면 우물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마을항자라, 아기사자라 그려놓잖아. 그게가 뱀사자를 아기사자라 가는 거 아니야? 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 상할우주항에 도리를 지하느려 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안한박상은 그렇게 말하자면 왕신건금 비궁지고야라. 애를 가진 몸이래서는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절름절름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면 요 안악이 돼가지고 절름절름하는 것은 몸조심하는 몸조심 다리를 절름절름 조심해 걷는 것은 비궁지고야라. 말하자면 광주리 몸이 된 영공이라. 애를 가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엉을 하면 전공욕부. 애가 거기 양수에서 크잖아. 붕어만 실컷 미기는 거야. 양수했던 게 붕어지 몸을 먹고 그런 것이 태아가. 아, 그런 식으로 흘려나가는 거 아닌가, 이 지적으로. 예, 그렇게 돌아간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언제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가는 거야. 수월수월하게 보는 거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산호를 볼까? 육삼은 견녀의 기후제 기흔천차의로다 묻혀 요정이라. 상할 견녀의 이부당야여 묻혀 요정 오강야라. 수레를 빌리는 걸 앞으로 힘차게 내어 끈다. 그 속옷비를 바짝 움켜쥐고 그 앞까지 앞까지 속옷비를 꽉꽉 반짝 움켜쥐고 챈다. 앞으로 챈다. 기우채 챈다는 뜻이야. 속옷비채라. 그 사람이 머리파 머리 밧줄이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또 코빼이가 떨어지는 것 같구나. 여 겨울에 같으면 얼마나 저 코가 시다 못해 싸르 막 코빼이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아프잖아. 막 콧물이 나면 싸글하면서 그렇게 좋은 데서 그렇게 고생 힘차게 하는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쟁기를 말하자면 쟁기 쐐기 코 쟁기는 밧줄을 매려면 쐐기 코가 있어야 쐐기가 있어 있어야 돼. 이렇게 앞에 쟁기 앞끄는 데다 옆구리 옆으로 찔러놓고 찔러놓는 그 막대가. 그리고 거기다 밧줄을 매잖아요. 머리털을 밧줄로 삼고 쐐기 코를 거기다 매가지고 쟁기를 끌게 되잖아. 그럼 쟁기 역할을 하려 해봐. 쟁기가 코가 떨어지는 것 같고 밧줄이 머리털이 뽑아지는 것 같지. 쟁기 역할을 바꿔는 쟁기 역할을 하려면. 일어나 묻혀 유종하니라. 처음엔 황무지래서 보잘 것 없었으나 나중에는 개간을 잘 하였는지라.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되리라. 비행기가 가면 방해래 지금. 큰 비행기가 가면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은 황무지였으나 이 경작하고 보니 큰 밭대기를 이룰 것으니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밭을 잘 갈아준 숙질이 돼가지고 저 천자의 숙부가 되는 입장으로 돼가지고 동네 이웃 아저씨가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천자의 향연을 받는 자리로 나가잖아. 소인은 감당지 못하고 공이 천자에게 향연을 받는 자야. 사천대유 사묘가 소인은 불공이나 소인은 감당치 못해. 어린애는 감당치 못해. 쟁기를 지러 어린애가 갈 줄 알아. 지대로 그 어른이 도맡아서 해주는 거지. 그럼 술잔에 넣어도 먹는다고 앞서도 말 강론 드렸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수레를 힘이 밀리는 걸 앞으로 그런 걸 본다 하면 그 비알이 심하게 지고 그 길이 험한 걸 말하는 게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니 마땅한 걸 찾으려 하는 모습이라. 쟁기를 끌고 나가는 거지. 소가
우초유장이라 하는 것은 강함을 만났기 때문이다. 처음은 별볼 일 없고 보잘 것도 없으나 나중에 그 한글은 항무지를 개척해서 큰 밭대기를 두어서 마침내 유종의 미를 두게 된다는 것은 원체 강한 운세를 탔기 때문일세. 강한 운세를 만났기 때문일세라. 그 이치가 그렇게 된다. 강한 운세를 만났기 때문일세라. 그래 이제 요건 이제 삼효 막 저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유로 돌아가서 그리고 향년을 받자 천자한테 고맙다고 술잔에도 얻어먹는 입장으로 되는 입장인데 잔치를 받고 이게 연회를 베푸는 받는 입장이 되는데 아랫배 수상권과는 반대로 돌아가는 왕건 내반 떠밀려 밀침 받는 기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자 아니야? 수집 있게 사람의 구실을 기다려 못하는 거 도리를 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 수집 있게로 돌아가는 걸 본다면 비지부인이라 사람의 도리를 지키도 어슬렁어슬렁 늑제 참여하는 장수가 된 입장이다 비상소집에 그러면 그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누가 가만 놔둬 메타적 갈래기지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반대로 돌아가는 허물 깎기 위해서 반대로 돌아가는 밀침받는 기아이다 왕건 내반이다 속상은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잘 숙질이 돼가지고서 힘들게 밭을 갈아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경작해주는 거 세상을 경영 대신 경영해주고 저쪽 안에 그건 반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하다 반대로 그거 허물 까기 위해선 반대로 돌아가는 기하다 버섭이 말이야 경작을 이렇게 해봐 땅이 이렇게 갈리잖아 갈리면 반대로 땅이 헉헉헉 접어지잖아 이렇게 버섯을 앞으로 끌고 나가게 되면 땅이 갈라지면서 순독이 되면서 엎어지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엎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흙이 갈라지는 그런 경작해가지고 노는 밖고랑 켜서 저 있는 모습을 왕건 내반의 형기 반대로 뒤잡혀 있는 모습이다.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말하자면 안한방으로 그렇게 본다 한다면은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이제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뭐 땅의 도리 해도 되겠지만은 경작하는 도리라 그건 사람의 도덕을 도리를 지대로 안 지키고 뒤로 벌렁 자세 뻗은 거 오라는 순수대로 따라오는 거 하는 걸로 보여진다 이런 뜻을 푸는 거겠지 이치적으로. 아,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부산은 주고 원부교부여 무군이라 상월교부 무구지행야라 부산은 이제 말하자면 곱게 빠인 분말이다 어그러짐이 고립됐다는 고립분자가 된 걸 말하는 게 아주 잘게 부서진 거 그렇게 잘게 부서진 가루 같은 것이며 2차 가공이 잘된 모습이면 그것을 써먹을 국후 같은 요리사 같은 원부를 만내야 잘 사기려 들면 아 이것이 보들보들하니 쓸만하구나 재료감으로 양념으로 쓸만하구나 밀가루 빵 재료로 쓸만하구나 이렇게 잘 사기려 들면 부침성 있게 잘 사기려 들면 우려스러우나 허물 없으리 탈 없으리라 그러한 방향으로 허물을 후를 벗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보들보들하게 잘 깔린 입장으로서 내가 어떻소 이렇게 이제 요리사한테 보여주는 거지 요리사가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아 이거 잘 빠였는데 이거 내가 사다가 말하자면 빵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그래 그러한 방향으로 허물을 벗게 되는 것이다 상에 말하기를 이 포로가 되어 잘 그 국가 사기려 들어 그러한 방향으로 의도대로 허물을 벗으려 하는 한다는 것은 결항되는 뜻이다 뜻이 결항되는 것이다 가감해서 뜻이 잘 결항되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2차 강업 잘 됐으니 3차 서비스 산업 요리가 되는 모습으로서 잘 뜻이 결항되는 모습이더라 이런 말씀이겠지 이게 좋아 좋은 걸 말하는 거지 이게 도움을 하면 뭐요 그러면 이제 화택규가 산택 송깨로 돌아가는 게 송 말하죠 곱게 빠는 행위를 말하는 덜어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가 되잖아 마구 퍼내는 거 깨소금이 막 향기가 나도록 방앗간에서 막 파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 그 병대다 한 거 사람이 깔깔깔깔 우도 뭐 배꼽을 잡고 웃고 막 그러잖아 그럼 막 그래 너무 그 병대다 하는 걸 퍼내는 거 송기질 사천유의 그 질주하는 거
그 빨리빨리 퍼내면 하여금서 빨리빨리 하면은 기쁨이 있으리라. 병대다 하는 걸 빨리빨리 퍼내면 이거 막 그 가루가지 깨소금 향고진 걸 빨리빨리 지는 걸 빨리빨리 퍼내다 하면 손으로 퍼내든지 뭐 국자로 퍼내든지 막 퍼내자 자꾸 우러나오자 양쪽의 음역가 돼가지고서 그런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 빠내는 거예요. 고운 가루 빠내는 방앗간 그 돌아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손깨에서 그러나 박석연순 요기 동력가진기야. 정미소의 동력가진기야. 그러니까 방앗간 말하자면 방아공이가 힘차게 또 막 칵칵칵칵 찢는 모습이지. 예, 방아공이가 고운 가루가 분말되라. 그래 동력가진기야. 왕건 내연이다 그러잖아. 예, 그 왕건 내연 이제 그게 도움은 상할 왕건 내연 당의 신뢰가 이제 그게 동을 하면 택사나 함께 사요 동동왕 내 풍종이사가 되지 않게 방아공이가 속에서 심차게 돌아가는 거야. 불새가 말하자 이 심차게 다르르 하고 돌아가는 피스톤이 실린더 속에 어르르 하고 불이 붙어서 돌아가는 형국이 된다. 그렇게 방아공이가 잘 돌아감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빠이는 거지. 예. 송기질 사천주의 하도록 그렇게 막 빠여 나오는 걸 말하지. 왕건 내연 이 동 말하자면 동력까진 기아가 여기 전달이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그걸 방아거를 잘 빠져기가 송기질 사천유리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화택규 고립되게 이게 깨가 막 쏟아지는 깨향기가 막 쏟아지는 걸 막 퍼내는 게 송기질 사천유리. 아 그렇게 해 가지고 퍼낸 거지. 고운 분말 깨소금 향이다. 깨소금이다. 또는 밀가루 같은 그런 2차 가공업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써먹을 말하자면 쿡이나 요리사를 한테 잘 보여주는 입장이 된다. 이런 논리체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향기가 막 쏟아져서 나온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보여주는 게 말고 규거요. 고립분자가 곱게 빠인 모습이 바로 규께사여 규거가 된다. 고운 분말이 된 모습이다. 그걸 그런 깨향이 잘 빠져서 보드라 빠진 건데 그걸 또 알아줄 자 3차 산업의 양념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두뇌어가 방아깔을 방아를 잘 끼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은 남한테 참 좋게 보이고 부모님들한테 좋게 보여지니까 자연적 분말 고운 분말된 모습이니까 그걸 또 사용하려고 우리 딸 우리 자식 내 애들이 말은 뭐 사오 딸이라든지 뭐 며느리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잘 사는 거 남한테 구경도 시켜 보여주고 잔치 한상 벌여가지고서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고 뭐 거기서 또 이제 돌 잔치도 보이잖아. 손주 보고 그 손주 그 잘 빠졌다는 게 깨소금 향기 빠져 나온 게 뭐요. 잘 빠져서 그렇게 분말되고 아름답게 보들보들하게 된 게 손주놈 같이 생긴 놈들이지 말이죠. 손주놈도 끊어놓고 손녀딸도 끊어놔보고 백일잔치도 열고 돌잔치도 열어서 동네 사람들 끌고 모여게 해가지고 한상 차려서 먹고 이러는 걸 잘 표현해주는 게 3차 강하고 이제 말하자면 우원부를 만나는 형국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우원부 규고 우원부 교부다. 여 무근이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런 다음에 유고는 해망이니 골정소구 왕하구리요 상월 골정소구 왕유경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나무인으로 댕기는 놈을 그렇게 이제 종족과 더불어 이렇게 살가스를 만들어 관략근을 만들어가지고 당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놈을 저 상대방 들어오는 놈을 잡는다. 방아공이 큰 것을 큰 것을 여긴 절구하기 멋들어지게 생겨가지고 받아준다.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자면 가졌던 후에도 도망가리라. 그 종족과 더불어 살갗으로 만든 이불 만들어서 씹어보러 한다. 그 살갗으로 만든 이불 만든다는 게 뭐요? 큰 말이야 좀 그 화 같은 거 방아 같은 입이 된 모습 부풀은 입이 된 모습. 그러니까 뭐 오로리를 해도 되고 나 밑에 여성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생겼다 하더라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가면 무슨 다리요 무슨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홍두깨 방아공이 무릎하게 들어온다해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까 살가스로 여기서 골정소비를 하는 것은 살가스로 댕긴 이 만들어진 입으로서 씹는다 하면 손톱을 바짝 세고 손톱을 앙크라게 세고 확 훑어본다 이런 말도 되잖아. 손톱이 다 살가스에서 생긴 거지 뭐 살가스 생긴 입이잖아. 사나운
입안이야, 이 소합, 아, 앙크런. 소합계란 옥을 쓰는 거 아닌가? 치아처럼 생긴 거. 그러니까 손톱이 앙크럽게 뭐, 빼죽빼죽하고 길게 길러가지고 있는 거. 여성이 미인이 되려면 손톱을 길게 길러가지고 거기 매니큐어를 칠해서 번들번들번들하게 하고, 뭐, 별 이상한, 이상하면 매니큐어를 여성들, 미인들이 막 칠해잖아? 아, 그런 식으로 앙크럽게 해가지고, 이빨이 같이, 이빨이처럼 해가지고 화풀 터져낀다.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다.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사내놈 들어오는 걸 골탕을 먹인다. 이런 말씀이요. 무슨 달이요? 상해 말하길 그 종조 그 같이 생겨 먹은 형편. 손가락이 같이 다섯 손가락이 비슷비슷하잖아. 길고 잘라서 그렇지. 같이 생겨 먹은 놈으로 살까서 입을 만들어서 씹어보려 한다. 그렇게 되면 추진해 가면 경사로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사로 남녀가 행위에서 보는 게 경사로움 있을 것이다. 행위에서 보리는 거 보는 게 제일 바라. 그럼 저쪽에 이제 요거 뭐 아래 하태규환이요. 그리고 천택이 안하무인으로 또는 쾌리가 들어오는 놈은 방아공이 쾌리를 잡아제끼는 게, 이 쾌리가 여기 손톱에 안 당하려고 해서 무릎팍을 확 뒤밀어본다 그러잖아.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압박상으로는 그렇게 이제 여기 수상은 대건북내.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대건북내, 여기서는 대건북내에 저 말하자면 큰 어려움에 말이야. 어미가 와서 돌봐주는 거, 그 지산경계로 돌아가는 거, 거기는 또, 불부의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지가 또 내부하를 거느려가지고, 그 정반대로, 아, 그래가지고 사내를 맞이하는 거. 그래가지고, 봉생옥조에 말이야. 장은왕과 가야강 치는 거, 검은 거 고쟁 올리는 형구, 악기 연주를 타는 걸 상징하는 거. 이 짝에서는 또 그걸 악기 연주를 저 짝에서 그렇게 한다면 악기가 멋있게 그렇게 대건북내가 돼가지고 어미 혼자는 못 당하는 새끼니까 어미 와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으로 악기 역할을 잘해준다. 쉽게 말하지만 그런 논리책이에요. 악기 타라 하면 악기 역할 잘해준다 이런 말씀이야. 또 비행기가 가네. 그 수상경계와 지상경계 오효는 악기 타는 그 주고받거니 하는 악공에 말하자면 악기와 활대를 상징하면 되는 게 손을 튕기는 건 활대, 지상경계 불부의 길인. 여기서 수상경계 종종과 저게 말이야 그 대건북내라는 입장을 말하자면 악기 큰 악기 탈거문고나 고쟁이나 가야금이나 이런 거 비파나 이런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은 이제 여기서 안암박성으로 그렇게 종족과 더불어서 가야금 줄이 하나 아니잖아. 악기도 구멍이 피리가 또 구형이 공상각 지원하려면 다섯 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같은 종족이지 음률내는. 그럼 비파도 서너 줄 되고 뭐 다 그 음률 차례대로 나오겠지. 다 줄이 생겼잖아. 레퍼토리 나오겠지. 바이올린, 비파, 뭐 거문고, 고쟁, 가야금 온 거 살 것 없이 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가달갈 종류로 생긴 걸 된 걸 그 종족으로 보는 것이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키면 저 짝에서 활대 들어오는 걸 방아공이로 보는 것이, 방아공이 쾌리로 쾌리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그 역상 그 생긴 것마다 그 모양마다 그 말 효상이 작용이 그 말을 달리 해 표현하는 것이지 그 논리책이 음향 논리책은 거의 같은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골종석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동암은 쾌리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 짝의 수상권계에서 왕건 대건목내의 큰 악기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또 그걸 칠라고 하는 탈라고 하는 불부의 길인 다섯 손가락이 오는 것이다. 내 엄지와 내 손가락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고논 대건 북내니 상활 대건 북내 이중절나라. 여기서 중절나라 그러잖아. 큰 어려움에 보시와서 도와준다는 것은
맞는 음절을 내기 위함이다. 맞는 음절을 내기. 저기서 도치라, 줄을, 도를 탁 튕겨서 내잖아. 줄을 털어서. 그럼 여기 입에서는, 기타 입에서는 똑같은 도, 맞는 음절을 내야지. 그거 시 내면 안 되잖아. 그래, 그렇게 바른 음절을 내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서. 자, 손발을 맞춰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서다. 장구도 맞장구를 치잖아. 양재 딩동당, 둥당당, 둥당당. 아, 그렇게 사물놀이에 맞장구 치듯이 맞장구를 쳐주기 위해서다. 잘해. 그런 논리체계다. 야난 박상이 말하자면 종족과 더불어서 그 맞이해서 이렇게 살갑수로 입을 만들어가지고 씹으려 하는 거, 쾌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야난 박상은 큰 붕이 돼가지고 큰 붕, 갱번같이 둥근 달 월월이라는 큰 붕긋이 보여. 중 둥근 달처럼 둥글게 된 문호를 말하는 게 올문이라 그러잖아. 중국 영화 보면은 사극 영화 보면 이짝저짝 통로가 둥그런 올문으로 된게 많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예, 올문으로 드나드는 거. 그리고 올문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둥근 문으로 오는 것이다. 와서 도와주는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큰 놈이라도 걱정할 것 없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거기에 울림이 되게 그런 악기가 되는 모습은 바른 음절, 맞는 음절을 내기 위해서다. 중절을 내기 위해서다. 아, 이런 논리체계다. 이게 맞장구를 잘 쳐주기 위해서다. 큰 방아공이가 오면 그걸 터는 악기를 터는 줄이 와 말해 손이 오면 그걸 잘 맞게끔 음절을 내주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그런 논리체계다. 그다음 상군은 휴고 현시부도와 제길거 선장지호 후달지호 비구홍구 앙우조 기라리라 상하 우지길 군의망야라. 이제 서로 잘 살아서 새내기 댁이 이제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잖아. 앞에서 메롱메롱해서 이제 그 화살을 날려보내면 하트를 날려보내면 저쪽에서도 나도 좋다 하고 메롱메롱 하트를 날려보낸다가 선장지호 후달지호라. 그런 동떨어진 살림살이 동떨어진 살림살 살 것이다. 규고는 여기서 어그러져 고립돼 있는 모습이다. 동떨어진 새내기 댁 새살림살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규고가 견시부도와 제길거를 본다. 우렁각시라. 우렁각시 볼견자 돼지시산 물해자. 아, 저 바닷물이 물속에 이렇게 진흙을 잔뜩 짊어진 것을 싸바른 걸 따라는 싸바른 것을 본다. 싸바른 형풍이다. 물속에 그 물그림자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거기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물 속에 그렇게 우렁각시가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지가짜를 이루는 거 아니요? 가이. 지가짜가 거꾸로 처박힌 거. 하태규니까 지가, 가정을 상징하는 게 가인이 엎어진 거 아니야? 하태규. 그러니까 지가짜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걸 본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집이 요렇게 말하자면 멋진 집이 여기 있다 하면 그 앞에 호수가 이렇게 연못을 파놨는데 연못을 뒤다 보면 집이 거꾸로 처박혀 있지. 바로 서 있어? 위치가. 아, 그 집 그림자가 거꾸로 처박혀 있고 산 그림자가 거꾸로 처박혀 있잖아. 위치적으로 그림자나 그림자 그려지는 것이. 그러니까 지가짜를 말하는 볼견자 돼지시자는 지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렁각시가 이렇게 시험을 길게 내가지고 간머리가 되는 걸 말하는 게 눈목자는 작은 이제 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렁각시 흰 발로 가스를 그려가지고서 까꾸로 처박혀 있으면 거기 돼지시자 물이 강하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지가짜가 엎어진 형국 아니요. 아니 그 우렁각시에다가 밑에다 돼지시자 하면 지가짜인데 그게 엎어진 형국 아니야. 물이 강하가 돼지 해자가 흘러가니까 돼지시자는 돼지해 자책이며 진사오미 신술해 해 아니요. 해 속에 그렇게 우렁각시가 붙어가지고 있는 거지 봐요. 그래가지고 잔뜩 진흙을 진 걸 본다. 진흙길을 진 걸 이렇게 집을 질질질 끌고 가잖아. 이렇게 우렁각시가 길을 내면서 진흙이 두술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가가 자꾸 엎어진 거다. 아, 그래서 동떨어진 것이래. 거기 귀신 한 수레가 실려 있구나. 귀신 한 수레를 태워놓은 형국이다. 이렇게 되잖아. 제기일량이 귀신 덤불 같은 큰 수레를 하나 태워놓은 모습이더라. 이게 바깥에
집이 멋있는 물레방아 간 집이 멋있는 게 있는 거 거꾸로 처박혀보면 그렇게 될거 아니요? 수레라 하는 것은 뭐요? 남자 연장 둥근 걸 수레라고 앞으로 앞서서 많이 강남들였지. 아, 그놈이 그렇게 이제 물레방아하고 물을 안고 돌아가는 물레방아 그림자가 물 그림자가 거꾸로 처박혀 보일지게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씀이지. 예. 집그 집이 예. 연못 호수에 이렇게 잠잠한 호수에 집들이 멋있는 집이 거꾸로 쳐박혔는데 거기 우연히 풍차 같은 거나 물레방아 같은 게 붙어 있다 봐라. 그럼 그것도 역시 그림자 거꾸로 쳐서 쳐박혀서 돌아갈 거 아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귀신 한 수레를 세워진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남물 남정 남성의 심볼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로켓포든지 뭐 곡사포든지 뭐 이렇게 미사일 포든지 뭐 사드든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인다 말하자. 멋있는 그래 그런 거 먼저는 이제 만궁이 돼가지고 화살을 활이 만궁이 돼서 하트가 새처럼 돼가지고 확나너 좋다고 메롱메롱 손깍지 씌워라 하고서 메롱메롱 던져본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상대편에서 나도 당신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하고 메롱메롱 하면서 손깍지 씌워줬습니다 하고 하트를 달리 보낸다. 선장지요 후설지라다. 그래서 이제 비구홍구라 강주리를 훔치러 오는 겨폰사를 구하는 도둑놈들이로구나 홍구를 구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또 도둑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강주리를 훔치는 도둑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말하자면 내 집을 가지러 차지러 차지하러 오는 놈들이로구나. 추진에 가서 왕우주길이라. 추진에 가가지고서 잘 솜씽을 잘 해가지고 추진에 가가지고서 운우의 비를 맞는 즉 조리라. 들락날락해서 조리라. 상에 말하기를 운우 지정을 좋다 하면 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냄이 다 도망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동안 의심냄을 가졌던 모든 의심냄이 저 사나가 내 남편이 될까 저 여성이 내 여성, 내 마누라, 내 아내가 될까 했던 그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된 것이 다 도망가 주행낭놀이다. 그 매우 좋아지는 것이고, 그 말하자면 고립되어 있는 새 아파트도 두뇌가 와가지고서 새내기 저기 이렇게 새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알콩달콩 가정을 꾸미고 사는 거 보니까 재미스럽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 주거도 입장도 동떨어진 아파트 이게 남의 새 사는 사람인데 누가 자주 잘 그렇게 그 처음에 잘안 가잖아. 그거 뭐잘 해주느라고 봐주느라고 요새도 다 살림 나면 거기 두뇌 알콩달콩 살라고 신혼초에 재미있게 살 라고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서 누가 자꾸 일부러 들락날락 안 할라 하잖아. 그런 걸 말하는 게 결국 동떨어진 삶이다. 동떨어진 아파트 새살림을 차린 새내기 댁들이 새살림을 차린 신접살림을 차린 좋은 집이다 하는 게 규고예요. 여기 입장에서는 이게 동을 하면 하택규가도 상행이 동을 하면 내택김에 누이가 그 시집 와가지고 총기를 놓친 누이가 대우받는 대로 시집을 하는 형국 아니요? 그래 이 사요가 시집으로 안 가요. 내택김에가 그래 그 옥댁이 뭐요? 그래 이게 얼마나 알뜰살뜰이 하는지 폐백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지들 폐백도 안준안 차려놓고 빈강주를 이어가지고 온 모습 빈 자궁을 가지고 온 여성이더라. 사내놈은 얼마나 알뜰살뜰이 자기 아내가 보살필라 하는지 조상시대도 안 하려고 하는 놈이다. 잡아봤자 피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양을 잡아봤자 그렇게 저들끼리만 재미롭게 살라고 하더라 이런 뜻이지. 말하지만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대견만스러워서 조상들이라 부모들이 그렇게 어깃장 놓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저놈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폐백도 안 올리려고 알뜰살뜰 살라고 그래. 얼마나 지독하게 나대는지 몰라. 그래. 조상들, 아이, 고놈들, 고향놈들 같으네. 저들끼리만 잘살 먹고 잘 살라고, 잘 해보려고, 알뜰살뜰 살아, 알콩달콩 살라고, 우리한테 뭐 하다 국물 한 컵이 안 갖다 바치네. 이렇게 이제 귀여워서 하는 말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귀매 입장에서는 그 역상들이 썩 좋은 말이 아니잖아. 귀매 역상이나 하태규 역상이나 그래 그런 걸 염두에 두어 가면서 이것을 역상 돌아가는 걸 생각해야 돼. 귀매나 하태규는 썩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 이제 이것은 이 귀매께는 하태규께는 인테리어를 잘해서 집안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멋있게 이렇게 꾸며놓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내오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요건이 규깨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 너무 지독하게 나대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아, 그리고 규깨, 규깨라는 김해깨는, 김해깨는 너무 지독하게 나대는데,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그 결국 김해는 썩 좋은 계산은 못 된다. 아, 말하자 어그러지는 걸로 나가는 게 규깨, 예.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둘 다 역상이 다 좋지 못하잖아. 수상건개나 어려운개나 절렁거리는개나 하태규께 어그러지는개나 다 썩 좋은 역상은 못되고 소사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고 하는 음식 만들고 하는 소사에는 길하고 음식 만들려면 닦고 걸레질하고 달고 닦고 실고 닦고 걸레질하고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청소해야 되고 그릇들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기름때 까진 것도 막 닦아야 되고 그러잖아. 불로 막 꽈실르고 물 청소하고 막 이렇게 일은 틀리잖아. 그래도 추진하는 목적은 같아지는 모습 아니야. 아, 그런 게 화택규의 입장이다. 아,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 말하지. 이제 이 화택규가 내택기명이 되고 수상경계 안에는 이제 풍산경계 아니야. 돌머리야 수상건 왕건 내서 돌머리 단단한 터지지 않는다. 이 돌머리는. 수산건이 왕건에서 가는 것은 절름절름하고 지난 건 절름절름하고 오는 것은 단단한 돌머리다. 금성류 하늘건 풍산점쪽이 말하자면 뭐 기러기가 하늘 장식용으로 올라간 모습이더라. 말하 한결 그리라 천자 그 둘러리 쓰러지러간 도성지 말하자면 좌의정 우의정 도성지 뭐 비서실장 무슨 뭐 이런 거 무슨 정책실장 뭐 무슨 비서관 무슨 비서관 쭉 가뭇에 임금을 나비두고 둘러리 서는 모습 황으로 그렇게 깃발 장식용으로 올라간 모습이 되는 것이지. 그 거기 왕건 거기 돌머리다 수수한건 이제 하늘이라 이런 말씀 하늘 둥지에 그렇게 모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해를 중심 삼아가지고 휘장이 멋있게 그려져 있는 모습이 되더라. 그런 것이 풍산전개로 나아가는 거 벼슬길을 대해서 나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벼슬길을 해서 그렇게 그려주는 본바탕 하늘이 된 것이 수상건께 왕건내석의 입장이다 쉽게 말하자면. 아, 그런 논리책이에요. 수상건께 그거 엎어지면 이제 내수해계가 될 것이지.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상우군 왕건 내석 일이니 기란이라 이견대인 할 것이니 상월 왕건 내석이 제네야라 이견대인 이종기야라 상우군 추진해 지나온 것은 절름절름 밟힌 모습이나 오는 것은 큰 머리 깨지지 않은 돌머리 석가지 불씨가 같은 단단한 머리로구나.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단단한 머리 안 깨진 천자라 이게 천자 주위에 그리고 쭉 말하자면 줄놀이 쓰는 형편이다. 그렇구나. 대인을 아는 하는 것이 이롭다. 대인이라는 건 큰 사람 말하자면 천자겠지. 상해 말하되 왕건 내서 지난 것은 절름절름 했으나 오는 것은 큰 돌머리 단단한 것이라 뜻이 안에 있는 것이요 속에 있는 것 둘러싸여서 속을 보함에 있는 것이요 이렇게 뭐 핑계댈 탓이지. 대인을 아련함이롭다 하는 것은 귀와 귀함을 쫓는 것이다. 귀함은 천자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지극히 지존을 쫓는 것이다. 존귀함을 쫓는 것이다. 존귀함을 이제 모시는 입장이 되었더라. 말하자면 존귀함을 쫓는 모습으로 이렇게 뒤에 휘장으로 받쳐주면 그 휘장 백지도 처럼 생긴 휘장 태극기를 그리려면 태극기 그 본바탕을 태극기를 그리려면 본바탕 비적에 천이 있어야 되잖아. 그 천 입장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왕건 내석이 단단하게. 그럼 거기다 멋진 그림으로 태극기를 그리고 팔개를 그리고 그러잖아. 공공감리를 그리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처럼 단단한 벽이 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단단한 돌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런 벽이 되어 있는 모습이더라. 그리고 요새는 막 아파트에도 그림을 그려놓고 담장에도 그림을 멋있게 그리고 그러잖아. 그럼 그런 단단한 바탕이 된 걸 말이 왕건내서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대인을 아련함이 이롭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단한 바탕이 되면 거기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대인이 그 아련한 형세가 되는 것일 수도 되고 그런 형국이지 말하자면. 그럼 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제 휘장을 그리고 천자를 그리고 아무튼 해를 그리고 무궁화를 그리고 가수는 이렇게 날 잎사귀로 쭉 휘장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꽃그림을 그려놓는다.
거기 거기 구색에 맞게 환경에 맞게 멋있는 그림, 새가 날고 뭐 꽃이 날고 하는 걸 그림도 그리고 나비가 날고 그리는 그림도 그리고 아, 그런 걸 뭐든지 도송지 뭐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뭔가 보좌관 뭐 의전실장 이런 거 다 그려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 체계지 여기서 예. 그런 걸 뭐 그렇게 돌아가서 풍산 정체 기러기가 하늘길로 날아간다 허공으로 날아간다. 그래가서 그 깃발장식력으로 의식행위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깃발장식력으로 사먹는 모습이더라. 아, 이렇게 돌아가더라, 풍산장기. 이제 안암박상은 이렇게 하태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고립된 동떨어진 아파트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새신집 살림을 귀매가 가서 살림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대통령 취임하면 그 뒤에 받쳐진 백두하리 벽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아, 그런 시장 자리다. 그리고 거기다가 멋있는 시장을 그린다. 대통령 상징하는 무궁화를 그리고 태극기를 그리고 건강감리깨를 그리며 말하자면 뭔가 좋은 걸 다 그려서 둘러싸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주위에 다 아마는 좌우운전 전우홍이 부인 그련이나 엄필류정이라 그러잖아. 좌우로 운전하고 전우로 외워싸고 옹립하고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나 그거 반드시 가운치라 한다. 그렇게 임금을 가운데 두고 무엇은 이제 보호하는 세력들이 둘러싸 사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런 걸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풍산정계 상여. 풍산정계 상여는 그 벼슬이 높은 거 아니야? 상장하잖아. 비서실장은 뭐 다 장관급 아니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제 하태규는 해봐야 이제 집안을 잘 그려놓는 것이고. 집안을 잘 아름답게 꾸며놓는 것이고. 하태규 뷰고라는 것. 동떨어진 아파트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짜게 말하자면, 비배가 살라간 모습이고, 서방님하고, 규께에서는 알콩달콩 살라고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하태 규께를 강론해 드려봤습니다. 강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재미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아이디다 보면. 이 역에 주거 견시부도 귀재 일거 선장지어 후탈지호 후설지호 비구홍우 왕 우주기 이걸 열심히 여러분들 깊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예. 이게 분명히 호수에 이렇게 멋들어진 언덕 위에 하얀 집이 멋있게 그려져 있는 것을 상상해서 호수에 이렇게 그림자가 진 거 빛이 버들이 멋있게 서 있는데 깨꼬리가 온다 한들 같은 그게 까꼬리 이렇게 맑은 호수에 잠겨져 가지고 그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뭉실뭉실뭉실 뜬 것이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기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수산건께 초여, 수산건께 초여의 휘나께 수화기재께 그렇게 되잖아요. 말꼬리 적시는 애기른 유기미 말꼬리 적시는 입방아 돌리는 그 술에다 그러니까 입과 입술과 혀지 그러니까 애기륜이니까 그러니 허물을 벗겨 없애는 거다. 상활 애기륜 의리상 허물을 벗겨 없애는 뜻을 말한다. 허물을 벗겨 바르게 허물을 벗겨 없애는 뜻이다. 허물을 벗겨 없애는 것이다. 입방아를 돌려서 글래자가 그렇게 이 입술에다가 혀가 돌아가는 속에 말할자 말이 나온다는 뜻 아니야 그게. 거기 있잖아 이 우물정체 시가리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아서 수확 보는 걸 말하는 게 입에서 그래. 입속에서 거기에서 골 쪽쪽쪽 캐고 나간 게 우물정체는 바둑판 아니야. 그 바둑판에 조금 수많은 입 아니야. 그 입이 해서 거기에 입이 많다는 건 말 그러잖아. 그 시종자 가리 이렇게 두 개 그리잖아. 그 기자형으로. 그런 거 고랑 펴는 거 수확 보는 거. 말 깨알같이 막 곡식이 쏟아져서 채서 입방아찌까지 돌아가는 혀다. 말방아를 잘 찌는 건 바르게 허물을 벗겨 없애는 것이다. 허물 있는 것을. 그래서 입방아찌가 서로 잘 말 돌리는 걸 말하는 것이. 여기서 유기미가 여기서 유기미 말꼬리 적시는 그 입방아 돌리는 말꼬리 적시 말이 연이어서 나오기에는 입방아 돌리는 모습이다. 그 허물 벗겨 없애는 것이다. 그 수학이 적게 해서 그러고 화수미적께서는 역시 유기미
말꼬리 적시는 것이 자꾸 말꼬리 상대방에서 개관하느라고, 개척해 나가느라고, 새로운 이 발상으로서 미개관인 걸 자꾸 개척해 나가고, 말꼬리를 자꾸 받아 제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러잖아. 말꼬리를 자꾸 받아 제끼니까. 이 앞서 강론한 거 거의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여기서 본다면은, 여기 본다면, 하수 미제 초연은, 유기미이니라 상활유기미여 불지극야라. 언제 다 할 줄 모른다 이러잖아. 그 말꼬리를 계속 적셔서 세 받는구나. 상대방도 하면 나도 하고, 나도 하고, 또 상대방이 하고, 자꾸 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부끄럽구나, 가련하구나. 그래, 2부에다가 문장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 무늬가 그려져 나오는 거. 그럴 문자가 입구자 위에서 문이 나오는 게, 입방아찌에서 자꾸 말문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야. 말생김 형형이 나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인이라. 불쌍할 일이, 가련할, 불쌍할 인자가 아니라 부끄러울 인자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을 말하기를 자꾸 말을 주고받아 말꼬리를 적시는 것은 역시 언제 끝날 줄 모르는구나. 다 할 줄 모른다. 계속 말받아치기 하네요. 말받아치기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수상거저 화택규의 이 말하자면 그 말, 방아찌기가 방아 차려놓고 노래하는 거 아니야. 상마하고야. 이제 물추기라도 자복하리라도 말이 돌아 다 한 바퀴 연자방을 굴고서 되돌아오리라. 계속 앉아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방아를 폐하 심판을 견하긴 하면 무구죠. 말아 폐하실 것. 흉허물을 지져보시온 자를 서로 만나면은 허물을 벗겨 될 것이다. 무구라는 의도대로 된다 아니고 허물을 없앤다 이런 뜻 아니게, 허물을 벗겨 없애는 거지. 서로가 연자방아 입방아를 돌려서 그 입방아 달려 사려는 모습이다 이거지. 하태규께는 여기서는 그 말하자면 동해 나간 걸 본다 하면은 그렇게 말꼬리가 계속 주고받는 모습을 그려놓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꼬리 돌리는 모습이더라. 모습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 이렇게 이제 강론을 또 조금 첨언해 보는 바입니다. 이게 뭐 한정이 있어 이게 다 할래버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이제. 하태규 수상건 초여의 논리책을 잠깐 보완해 왔습니다. 예.